시청자의 제보가 뉴스가 되는 제보가 뉴스다 시간입니다. 노인 환자들이 거주하는 요양원 입구에 쇠파이프가 설치돼 구급차 접근도 어렵다는 제보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솔 기자가 가봤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환자를 옮깁니다. 그런데 구급차는 요양원 현관에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사각형 쇠파이프가 박혀 있어 진입할 수 없었던 겁니다. 노인 25명이 입소한 요양원 입구에 쇠파이프가 설치된 건 지난달. 앞서 60대 남성이 요양원 진입도로 부지를 사들이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남성은 요양원 측에 도로를 넓히고 싶다며 요양원 일부 부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땅을 내어줄 경우 용적률을 초과해 요양원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이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쇠파이프를 박은 겁니다. 쇠파이프가 설치된 이곳에서 요양원 입구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50초가 걸렸습니다. 요양원은 초비상입니다. 노인 환자들에게 위급 상황이 생기더라도 신속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급하게 진짜 아프실 때는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생명이 이제 위급하시니까 빨리 이제 병원에 가셔서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못하죠. 땅 주인은 요양원 측에 미리 알리고 쇠파이프를 설치했다며 응급 상황을 대비해 쇠파이프를 고정한 자물쇠 비밀번호도 소방서에 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른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하거나 막을 경우에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이나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해소를 법원에 제기해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측은 땅 주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